Five, four, three, two, one.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시사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로 간 민국 시원이 정상이 되는 그날까지 주파수 94.5MHz YTN 라디오 공식 팟캐스트 시사 안드로메다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회를 맡은 이동현입니다. 박지훈 변호사, 홍상희 기자도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 YTN 94.5MHz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데요. 저희는 휴가 관계로 녹음을 지금 4회째를 하고 있어서 우리 MC들 정신이 지금 안드로메다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처음 듣는 거죠? 우리는 똑같은 걸 지금 네 번이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혹시나 이 목소리 갈라지는 거는 네, 우리 목소리 원래 안 좋은 게 아니고 네. 3시간째 이 똑같은 얘기를 하다 보면 아, 목소리 갈라지기 마련이라는 걸 조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네. 전 잠아요. 잠아요. 네. 지금 초대 손님 한 세 분이 지나갔어요. 아우, 별의별 분이 다 지나갔어요. 예. 어쨌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지금 뭐 여름 휴가가 중간에 있어가지고 네. 아니 대통령도 쉬지 않습니까? 무조건 쉬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기조입니다, 이거는. 네. 쉬었다가 홍 기자는 한 일주일 다녀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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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전을 하고. 네. 그래서 다시 돌아오는. 더 열심히 때문에 이해해 주시고. 자, 그러면은 본방송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네네. 근데 우리 방송이 지금 벌써 한 달이 됐어요. 벌써요. 근데 네. 지금 아주 우리 인기가 장난이 아닙니다. 난리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습니다. 아마 한 달 만에 이렇게 부각 때는 라디오 방송이 있었는가 할 정도로 네. 이걸 보니까 YTN 네. 방송국에 네. 저희 포스터를 다 붙여놨더라고요. YTN에 우리 포스터가 다 붙여져 있고요. 또 맞아요. 우리 제가 붙인 거예요. 아 그래요? 어쩐지. 아니야, 우리 방송 시작할 때쯤 되면 네. 라디오에 간부들이 왔다 갔다 해. 우리 그쵸. 얼굴 보려고.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 좀 그래요.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 네. 제가 돌아다니면 그 회사 내에서 저를 사람들이 안드로메다라고 불러요. 안드로메다, 안드로메다. 아니, 저희 YTN에 직원들이 저한테 인사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라디오 하러 오셨냐고. 오, 정말요? 저는 방송하러도 자주 오거든요. 맞아요. 근데 항상 라디오 하러 오는 줄 알아요. 여태까지 얼마나 했는데, 방송을. 그러니까요. 그리고 이게 아마 야밤에 이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네. 기사분들, 운전하시는 직업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이 듣고 네. 계시더라고요. 맞아요. 택시에서 들었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예, 너무 재밌다고. 아, 그래서. 네. 제 목소리가 사실 좀 비호감이잖아요. 많이 비호감이요. 사투리고, 착착착 찌는데 잠이 깬데요. 제 목소리가 잠이 깬데요. 만일 하십니다. 네네. 네네. 그리고 저는 제 목소리도 필요하구나, 한 번씩. 아, 그럼요. 이 밤에 너무 막 고요한 목소리 있잖아요. 네. 여러분, 잠 잘 자요. 이런 것보다는, 여러분! 이게 잠이 탁 깬다니까. 오히려 뭐 도움이 된다 생각이 듭니다. 네. 큰 달란트를 갖고 네네. 계십니다. 네. 그럼 사실은 뭐, YTN 같은 정통 네. 뉴스 프로 네. 방송국에서 이렇게 예능을 섞은 시사 방송 처음 아닙니까? 처음이에요. 진짜. 저는 이런 신선한 도전이 아주 좋지 않을까. 제가 예전에 좋아요. 한번 얘기를 했지만 내 창조 방송이야. 창조 네. 경제? 많은 청취자들이 원하는 거는 틀에 박힌 얘기들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럼요. 어제 사실은 유튜브에서 관계자 와가지고 네. 시사 안드로메다 같은 시도를 보고 자기 너무 반가웠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사실 뭐 이동훈 작가나 뭐 저나 안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예. 네. 우리는 안 해도 돼요. 사실 하고 싶지 않아. 왔다 갔다 하는 간부들 있잖아요. 네.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하면 너무 좋아. 제발 좀 잘라줬으면 좋겠어. 난 진짜 그래요. 아, 그러면 나 휴가 취소할래. 휴가 갔다 오면 없을 것 같아. 아니 진짜.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다 보니까 더 잘 되는 것 같아. 자연스럽게 방송이 된다는 거죠. 될 대로 되라. 네. 이런 아니 우리 하고 싶은 말 한다. 네. 자유롭게 청취자들이 듣고 싶은 얘기. 그렇죠. 네. 아주 우리가 막 스스로 걸러내지 않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더 인지도가 높아지는 거죠. 자기 검열 없이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 자기 검열. 네. 슬픕니다. 뭐 블랙리스트 만 들고 이렇게 하면 자기 검열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자기 검열의 시절이 있었지요. 맞습니다. 네. 이제는 정통 뭐 시사 토크 방송 이런 시대는 갔고 야바이 토크 방송. 그렇다고 야바이가 아닌가? 야바이는 아니다. 변호사님이 지금 죄송합니다. 네. 시사 토크의 재미를 곁들인 그렇죠. 네, 그런 방송이다. 신개념이죠. 신개념이죠? 예. 네. 네. 그렇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화자찬. 네. 자, 그러면 시사 안드로메다 오늘 방송의 주제는 박 변호사 뭡니까? 예. 오늘 방송은 되짚어보는 세계재판 이재용 대 특검. 지금 이 소리는 당신의 지적 허영심이 쌓이는 소리입니다. 무엇이든 정리해드립니다. 총정리. 되짚어보는 세계재판 이재용 대 특검.
특검 핵심 쟁점 총정리를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와, 제가 해드리는 거고 다 같이 뭐 아니요 답변서 해주셔야 돼요. 변호사 한 명 있으니까 그렇게 네. 잘 써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 사실 제가 재판정에 가지를 못해서 저기 방송하는 우리 손수호 변호사는 법정에 한번 갔더라고요. 네. 어 그래요? 저도 한번 가고 싶었는데 이게 추첨하는 것 좀 어렵고 네. 시간도 그래서 결국 한 번도 보지는 못했습니다. 손수호 변호사 제가 아까 만났거든요. 네. 어 너무 재밌다고 이 방송. 어 진짜요? 처음 들어봤대요 엊그제. 어. 근데 너무 재밌어가지고 4회분 연달아 들었더라고요. 어 정말요? 어. 근데 되게 부러워하더라고. 부러워요. 끼고 싶어하고 얘기해. 다음에 한번 불러요. 부르자고. 아니 우리 동영상 할 때 한번 불러. 왜냐하면은 얼굴이 예. 좀 반반하시잖아요. 손변은 라디오에 하면 안 돼. 안 어울려. 예, 이 저 화면에 있는 거 올리고. 아까워. 예. 얼굴이 아까워. 박준 변호사하고 저하고는 라디오가 맞고. 저도 라디오가 예. 맞아요. 홍 기자는 뭐 이쁘다는. 아니에요, 그릇된 정보들이 아니에요. 그릇된 정보 나가고 있던데 라디오기 때문에 그릇된 정보가 네. 돌아다니는 거예요. 네, 네. 찌라시에 네. 네. 어쨌든 손수호 변호사는 우리가 공개 방송 할 때 부릅시다. 아 네. 좋아요. 네, 한번 부르죠. 얼굴 마담으로 네, 네. 지금 다섯 가지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이 재판을 받았고요. 그 측근들도 같이 받았죠. 160여 일간의 재판이 진행됐고 정말 와, 엄청난 세기의 아마 세기의 재판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특검과 변호인단이 사활을 걸고 맞부딪힌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오히려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쪽 재판보다 이쪽 재판이 더 박진감이 넘치고 그렇습니다. 변호인하고 특검의 어떤 대립 구도는 또 이제 대부분 어떤 재판 내용이 종편 내지 공중파를 통해서 방송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창과 방패가 정말 세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재판 같은 경우는 그렇게 세게 붙지 않은 것 같은데 거기 좀 이... 포기한 것 같아요. 좀 느낌에. 그렇게 말하면 안 돼요. 아니, 죄송해요. 아니, 포기했다기보다는 예. 되게 무대여요. 네, 제가 한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이번 재판은 정말 창과 방패가 세게 부딪히는 논리와 맞습니다. 논리. 야. 그래서 변호사, 저 법조인 한 사람으로 봤을 때는 참 결과가 사실은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일단은 구형을 했습니다. 네, 12년. 결심을 했고요. 네. 재판 판결 선고는 25일 날 14시 30분에 될 걸로 추측이 됩니다. 이거 생방송으로 나오는 거죠? 지금 대법원 규칙을 바꿨어요. 생방으로 할 수 있도록 바꿨고 아마도 그 사건이 최초의 생방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 김진동 부장판사입니다. 네. 입이 보일 겁니다. 피고인 이재용은 무죄라 할 수도 있고요. 네. 피고인 이재용을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 어떤 문구 예전에 탄핵할 때 이정미 재판장이 네네. 했던 거 그게 이제 할 때 아마 생방이 될 것 같고 전 국민이 아마 보지 않을 거예요. 25일이면 금요일이니까. 그게 뭐냐면요. 지금 결심판을 7일에 했는데 25일에 선고를 하겠다. 네. 근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만기일이 27일이거든요. 아, 그 전에 그게 일요일이에요. 그렇죠. 일요일이기 때문에 재판을 할 수 있는 날 가장 늦게 할 수 있는 날이 25일 금요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재판부도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네. 판결 선고는 2시에 통상합니다. 네. 2시 30분에 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네. 판결문을 다 읽을 것 같아요. 아. 판결문, 이런 사건 정도는 판결문 자체가 수백 장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2시 30분부터 한두 시간 정도 읽을 가능성도 전 있다. 그게 아니라면 요약해서 이제 읽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2시 30분 정도 잡은 게 아닌가 추측이 됩니다. 예. 자, 특검이 12년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중형이요, 중형. 이재용 부회장은 12년이고요. 네. 뭐, 최지성, 미래 미전실 실장이죠. 부회장급이고, 장충기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같은 경우는 징역 10년이 구형되고요. 황성수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7년이 구형이 됐습니다. 박주민은 네. 특검에서 봤을 때는 이재용 부회장이 선두에서 네. 그 다섯 가지 혐의 뇌물 네. 등등 버렸고 최지성, 장충기 이런 사람들 하수인을 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용은 12년, 나머지는 10년 거의 비슷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예. 특검에서는 최지성, 특히 최지성 장충기한테 배신감을 많이 느꼈을 겁니다. 괘씸죄구만! 괘씸죄입니다. 예. 이제 최초에 이제 영장을 청구했을 때는 기각이 됐어요. 그런데 네. 두 번째 영장을 그렇죠. 청구했을 때는 발부가 되면서 네. 옆에 같이 됐던 최지성이나 장충기는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네네. 그 이유가 뭐냐면 주범이 이재용이고 나머지는 부하들이고 뭐 종범격이라고 봤을 때 봤기 때문에 영장 기각된 건데 그런데요. 특검에 가서 진술했을 때는 이재용이 했습니다. 저희는 모릅니다라고 아마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 조서상. 근데 재판이 160일 진행되면서 증인 신문 때는 그런 얘기 하지 않다가 증인 신문 이후에
피고인 신문하는 과정에서 말을 다 바꿉니다. 제가 다 했습니다. 예, 그렇죠.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모릅니다. 네. 미전실이 어떻게 생긴지도 모릅니다. 라고 어쩌면 특검이 봤을 때는 어처구니없는 어떤 진술을 한 걸로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검에서 구형을 특검에서 하는 거거든요. 네. 사실은 불구속 상태잖아요. 네네. 최지성, 장충기, 박상진 다 불구속이에요. 불구속이면 정상제 구형은 3년짜리 정도 돼야 돼요. 아, 그래요? 3년도 많아요, 사실은. 근데 10년을, 아, 제가 봤을 때는. 네, 많이 한다 해도 5년 정도 구형을 해야 되는데 10년 했다는 거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재용만큼 나쁘다는 거예요. 너희가 주권을 살리기 위해서 결국은 특검에 와서 얘기했던 거하고 법정에 와서 얘기했던 거하고 달라졌으면 그만큼 하고 책임을 져봐라는 뜻으로 10년을 구형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삼성 듭니다. 전직 간부들 같은 경우에는 특검에서 그렇게 진술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은 재판장에서 어떻게 증언에 따라서 이게 형량이 선고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진술을 뒤집었을 거고 네. 이 진술을 뒤집었을 때는 분명히 그 호화군단의 변호인단의 코치가 그렇죠. 있었을 것이다. 태평양에서 지금 뭐, 당연하죠.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은인 이재용을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들의 이러한 증언이 필요하다. 필요하다. 그렇죠. 네. 지금 그래서 이제 이 싸움 자체가 참 사실 예측하기 어려운 싸움입니다. 삼성 측도 상당히 변론을 잘하는 걸로 보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청탁 부분하고 정확하게 입증될 부분 사실 없어요. 저는 이 중에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캐비넷 문건 네. 부분이 아마 키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요? 그게 만약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면 아니면 네. 또 정유라의 직접 증언이 없었다. 두 개를 빼버리면 네. 제가 단언컨대 무죄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그런데 네. 네. 그 두 가지가 있다라는 게 아주 큰 변수고 삼성에서 변호를 잘했지만 그 두 가지 산을 넘기가 만만치 않다. 그래서 처음에는 들어요. 이재용 부회장이 국정농단의 피해자로 비쳤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피의자로 바뀐 거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이재용 입장에서는 계속해서 그렇게 주장한 그렇죠. 거거든요. 나는 박근혜 대통령 독대해가지고 뭐 청탁을 한 적도 없고 네. 말 사주라고 돈이 오간 거는 최순실이 압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나는 그렇죠. 피해자다. 네. 이게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었는데 그때 특검에 갖고 있던 증거는 안종범 수첩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인정되지 않았죠. 그리고 이제 간접 증거로 채택된 거죠. 직접 그렇죠. 증거가 안 되고. 네. 그런데 박준 변호사 말처럼 그 사이에 정유라 증언이 툭 하고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캐비넷에서 또 증거가 툭 하고 튀어나왔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물론 삼성 측 변호인단은 그것도 다 직접 증거가 안 된다. 정유라의 말은 저는 그렇죠? 지들 엄마 말 듣고 전달해 준 거고 캐비넷 문건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지만 이런 여러 가지 간접 증거들이 뭉쳐지면 재판관들 심증 형상에 상당한 영향을 주거든요. 요거를 마지막에 그 그렇죠. 이재용 변호인 측에서 못 깼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고 정유라 진술도 정말 중요합니다. 정유라가 그렇게 그 007 같이 새벽에 깜짝 출석했죠. 네. 새벽에 몰래 가서 출석을 해가지고 결국은 그 얘기는 전해 들었다고 하지만 본인이 혜택을 봤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변호인 측 삼성 변호인 측이 주장하듯이 전문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의 직접 증거에 가까운 전문이거든요. 그래서 막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말, 이 아이 정유라 씨의 말을 믿을 가능성이 아주 높고요. 심증 형상하는데 겨 결정적인 거는 캐비넷 문건인데. 캐비넷 문건의 16가지 문건 내용이 증거로 채택이 됐는데 그게 만약에 정책조정실이라든지 경제수석실에서 썼던 거라 그러면 증거의 가치가 많이 떨어질 건데 민정수석실에서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민정실, 우병우, 그리고 최순실, 박 전 대통령, 삼성 연결고리가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뭐 중요 문건의 메모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만 그런 것들을 재판부가 봤을 때는 유죄로 채택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삼성 측 대응 논리는 가장 큰 거는 이재용 부회장은 아무것도 몰랐다거든요. 최혜성 실장이 다 알아서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미전실도 안 간다. 네. 미전실에서 결정나는 것도 다 최혜성 부회장이 하는 거다. 그렇죠. 보고 안 받는다. 이런 식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모른다. 그런데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데 요게 이런 비슷한 전략을 앞에서 다른 그룹 총수들도 썼습니다. 일단 이재용 부회장의 아버지인 이건희 회장도 요 똑같은 방법을 맞아요. 써서 빠져나온 적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학수가 다 했다. 나는 모른다. 이걸로 집행유예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뒤에 하나의 김승현 회장도 역시 같은 방법을 씁니다. 근데 그때는 실형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번 재판부가 네. 과연 어떻게 판결될지는 저는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다. 아, 이건 참 쉽지 않아요. 네. 이거는 다섯 가지 혐의인데요. 이 좀 구체적으로 보면 뇌물공여죄가 있고요. 첫 번째. 그 다음에 특정 경제 가중처벌. 그러니까 특경법상의 횡령죄.
그러니까 뇌물을 주기 위해서 회사 돈을 빼돌려가지고 뇌물을 줬다는 그 취지입니다. 그리고 국외재산 도피죄. 네. 그걸 국외재산으로 도피를 시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증위증죄 뭐 이런 것들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 뇌물 공유가 성립하면 횡령죄 자동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높고요. 다만 국외재산 도피죄 이 부분은 조금 까다로워요, 증거 자체가. 입증이. 그래서 그거는 좀 무죄가 될 수가 있는데, 그거는 무죄가 난다 하더라도, 앞에 두 개만 성립해버리면, 중형이 예상되는 부분이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증거 부분이라든지, 재판부에서, 뭐, 못 믿겠다. 아니면, 입증이 덜 됐다. 그렇게 하면, 무죄가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앞서 이 작가님 말씀하셨지만, 보통 이렇게 정경 유착이라 그래가지고, 뇌물 공여, 횡령 범죄로 연루된 재벌 총수들이 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많이 받았단 말이에요. 네. 앞서 이제 얘기도 하셨었는데 사모 시스템 그렇죠. 그렇죠. 네. 사모 시스템. 아니 맞습니다. 네. 뭐 이건희 회장 그랬고 뭐 박용성, 박용호 두산그룹 총수 형제도 그랬고 관행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관행처럼 이렇게 됐는데 12년 구형됐고 앞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다섯 가지 혐의 구체적 혐의가 있으면은 이렇게 되긴 좀 힘든 거예요. 그렇죠. 집행유예로 나오기는 어렵죠. 사모를 왜 사모를 하냐면. 네. 법에 집행유예 최대 할 수 있는 게 징역 3년에다가 5년까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최대하고 결국 피해가 없잖아요. 네. 감옥서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모를 계속 했었고 이제 네. 곧 했는데 이 건은 좀 달라요. 이 건은 저는 모아이면 돌아오 생각이 듭니다. 무죄가 될 수도 있어요? 무죄가 되면 위증 하나가 유죄되든지 아니면 그것도 만약 진짜로 최지성이나 이 사람 장충기 말이 채택된다면 아예 무죄가 될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요? 그가 아니면 만약에 뇌물 공유가 인정되면 싹 다 인정이 돼가지고 뭐 그 국외재산 도피 빼고요 한 8년에서 10년 정도가 선고될 걸로 보이고요 막 그런 상황인데 글쎄요 저는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정유라 얘기하고 네. 문건 때문에 유죄 가능성이 많이 높죠. 또 한 가지는 조윤선 사건이 지금 어쩌면 이재용한테는 안 좋은 것 같아요. 비난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조윤선이 괜히 이제 어쩌면 먼저 판결하는 바람에 네. 이게 조윤선의 무죄를 선고하면서 판사가 아마 위축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아니 그리고 국민들 정서도 뭐 물론 그러니까 영향을 예, 영향을 이렇게 크게 안 미친다고 쳐도 무죄는 용인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완전 법리대로 하기도 어려울 것 같고요. 네. 상식에 기반한 법률 적용을 한다고 봤을 때는 유죄가 되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조윤선 사례를 봤을 때 항소심에서 뒤집어질 가능성 많거든요. 그런 걸 봤을 때 재판부도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담도 느끼겠지만 이 재판이 중요한 게 이 재판에서 만일 뭐 뇌물죄가 입증이 되면 박근혜 재판에도 반드시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쌍둥이 재판 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있을 때 박근혜 변호인단이 이재용 부회장 재판의 그 최후 진술이라든가 그렇죠.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증거로 채택해달라고 올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한테 그런 강요하지 않았다라든가 이런 증언들 이런 증언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판이 굉장히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만일 이 뇌물죄가 이재용 부회장 재판에 무죄가 난다면 박근혜 재판에도 무죄가 돼요. 무죄가 그렇죠. 돼요. 그래서 네. 온 화요일 날 박 전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할 때 법정 안에서 미소를 띄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아마 크게 웃었다 그래요. 웃음이 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지만 이재용 부회장의 결심하고 관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변호인하고 얘기도 했을 거고 만약 이재용 부회장의 어떤 최후 변론 과정이라든지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이재용 부회장이 무죄가 나온다 그러면 박근혜는 박근혜 전 대통령 100% 무죄가 나옵니다. 근데 이재용 부회장 그 재판이 네. 지금까지 53차례 열렸는데 여기 네. 한 번도 박 전 대통령은 안 나왔어요. 한 번 안 나왔죠. 왜 안 나왔어요? 이게 왜 안 나왔어요? 두 가지 같아요. 첫 번째로는 나가가지고 하면 본인의 재판에서 말 안 하고 거짓말하는 거는 위증죄가 안 되는데 타인의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서 선서를 하고 거짓말하면 이 사건 말고도 위증죄가 또 걸립니다. 그거 하나 있고요. 아마 이재용하고 이재용 측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 측하고 이신전심 같아요. 나도 안 나갈게. 이쪽에 와서 말 안 하고 증언 네. 거부권 행사하고 이쪽은 안 나가고 서로서로 각자 도생하자. 그렇지만 서로서로 피해 주지 말자. 만약 나가가지고 반대신문에 걸려가지고 엉뚱한 얘기하기 시작하면 판결이나 재판이 꼬여버립니다. 아마 그런 어떤 묵시적 의사소통이 됐지 않았을까. 근데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박 전 대통령 발가락 통증 때문에 안 나왔잖아요. 네. 이렇게 구인장까지 발부했는데 이런 걸로 안 나와도 괜찮아요. 안 되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법에 그게 없어요. 그렇게 안 나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강제 구인 한다고만 돼 있어. 아. 그런데 다 나오죠. 다 나오죠. 영장 보고 싫어 안 가. 간 사람이 처음이네. 첫 케이스네요. 저는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이래도 되나 싶은 거예요. 안 나온다고 해서 안 나올 수 있나? 그러니까 보통의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네. 강제 구인 한다 해서 싫어 하면 나중에 네. 자기 재판에 불리익을 당할 그렇죠. 테니까 나가지요. 네. 근데 몰라 박근혜 대통령은 나는 못 가요 하니까 그냥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도관들이 계속 가서 혹은 네. 담당 검사 가갖고 부탁도 했다는 거잖아요. 특검보가 양지스 특검보 가가지고 설명을 뭐 몇 번 하고 그랬는데도 안 간다고 그러는 거는 아파서가 아니고요. 네. 아픈 건 핑계죠. 변호인하고 네. 다 얘기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그 박지훈 변호사 말처럼 나갔을 때 나간 것 자체가 부담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가서 증언 안 하면 됩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도 아예 안 나간다는 거는 네. 이재용 부회장의 얼굴을 마주치기 싫지 않느냐. 그렇죠. 그것도 있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얼굴은 다 마주치기 싫을 것 같아요. 근데 최순실하고는 계속 마주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지만 저는 유죄에 조금 마음이 더 가는 거 같고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지만. 근데 박지훈 변호사가 지금까지 그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서 추측한 게 대부분 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죄라고 하니까 유죄라고 추측하니까 저 제가 또 가슴이 덜컹하네요. 또 유죄를 할까요 그러면? 일단 유죄인데 제가 뭐 예상을 좀 하건대 징역 한 8년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국외재산 부분만 무죄가 될 것 같아요. 느낌상. 그리고 나머지 부하들 네. 부하들은 5년 정도가 선고될 거고요. 황성수는 3년 정도 선고되지 않을까. 나머지 부하들이라니까 무슨 뭐 조직 같네요. 졸졸병입니까? 하여튼 그 저기 사장단들은 네. 아마 5년 정도가 선고되지 않을까. 근데 또 이 작가가 이성규 작가 얘기하니까 네. 괜한 마음 또 이거 약하시죠. 괜한 얘기를 했나. 약해지죠. 조윤선 전 장관도 제가 틀렸습니다. 6년 캐타가 뭐 지상파에서 아니 그 저 종편에서 한 세네 번 네. 했는데 틀려버렸어요. 그래요. 나와서. 불안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또 이 이재용 부회장이 구속이 되면은 우리 경제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도 해요. 그렇죠. 일각에서 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보면 지금 잘 되고 있어요. 그렇지 상승이. 않았어요. 예. 다 그렇게 된 게 아닌 게 SK 같은 경우에도 최태원 회장이 3년 동안 구속돼 있지만 성장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이재용 부회장 지금 구속돼 있는 기간 꽤 되잖아요. 더 잘 되고 있다고 얘기가 아니 재벌 총수가 구속되면 한국 경제 전체가 흔들린다. 이런 논리는요. 정말 한국밖에 없습니다. 외국에 가서 이런 얘기하면 다들 웃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우리나라 경제는 잘못된 거예요. 그렇죠. 사람 한 명 한 명 그렇죠. 때문에 나라 경제 움직입니까? 그런 경우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시스템이 말이 안 돌아가는 거죠. 그거는. 주식회사가 뭔데요? 그러면 아니 대한민국은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몇 달을 비웠는데도 잘 돌아왔습니다. 그래 보게. 그런데 그렇게. 무슨 네. 재벌 그룹 총수가 한 명이 맞아요. 감옥에 있다고 나라가 흔들립니까? 법대로 이번에는 좀 합시다. 그래요. 뭐 모르겠습니다. 근데 재판부가 심도 있게 판단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만약에 이제 이게 또 무죄가 난다 그러면 아 국정농단 사건 자체가 그럼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부분은 무죄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그러면 남은 게 직권남용 부분밖에 안 남고 네. 뭐 직권남용 말고는 블랙리스트 직권남용 그 일반 직권남용 그리고 그 CJ한테 네. 강요했던 네, 네. 그런 거면 그 정도는 혐의는 상당히 많지만 네. 집행유예 정도 될 수도 있거든요. 진짜요? 박근혜 전 다 5년짜리니까 거의 다 직권남용 강요는. 그래서 사실은 어쩌면 이재용 부회장의 25일 날 판결 선고가 국정농단 사건의 가장 큰 분수령이다. 이정표가 되겠네요. 이정표만 그 유죄 나면 뭐 그냥 끝났다고 보는 게 맞고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경유착은 사실은 대한민국 기업들이 발전한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치권에 뇌물을 어느 정도 제공하고 네. 그리고 그걸로 특혜를 받아서 기업을 키우는 성장하고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승만 정권 때부터도 그랬고 박정희 시대 때도 그랬고 뭐 전두환 정권 때는 어떻게 나쁜 말로 하면 꽃을 피우는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그룹들이 뭐 얘기하기는 싫지만 네. 많잖아요. 많죠. 네. 그래서 뭐 전두환 정권 때는 뭐 국제그룹 같은 거는 번복이로 해체시켜버렸죠. 12건 그룹을 뭐. 그리고 나머지 기업은 네. 그걸 보고 나서 엄청난 돈을 네. 갖다 바치는 거죠. 겁먹어가지고. 네. 그게 우리가 민주화가 시작되고 나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이 대통령이 되면서 처음으로 이제 문민정부가 오랫동안 군사정부가 되다가 그리고 문민정부가 되고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일성이 나도 안 받을 테니까 공무원들 다 받지 말아였어요.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정권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네. 다시 이렇게 정경 유착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힘들어한다는 거 저는 이제는 이거 뿌리 뽑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판결을 할 때 판사들이나 뭐 그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관행이고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결국은 이 청산할 수 있는 기로에 섰다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소명감, 책임감을 갖고 판결 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뭐 유죄나 무죄나 말씀드리는 네네. 게 아니고 네. 정말 법적인 법관으로서 형사 책임을 묻는 게 아니고 정말 이 우리나라의 어떤 이 단계에서 정경유착의 어떤 끈이라든지 이걸 본보기라고 생각해서 판결을 해야지만이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는 않는다 생각이 듭니다. 이번 재판에서 이재용 부회장 그 변호인단이 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네. 그 문재인 대통령이 총수들이랑 오찬 간담한 거. 네. 그거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한번 했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독대한 거랑 뭐가 다르냐. 그렇죠. 실수했네요. 그래서 본인 나중에 실수했다고 네. 말을 바꾸기도 했었는데. 변호사가 실수했다고 네. 했습니다. 예. 이거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기업이 뭐 대통령한테 이런저런 요구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기업 활동이 어려우니까 규제를 좀 풀어달라. 그런데 네. 그거는 공개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공개적인 오픈된 자리에서 누구나 다. 네. 우리도 할 수 있고 뭐 홍상희 기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그때 재벌 총수들은 독대를 했습니다. 1대1로. 그것도 안가에서 아무도 볼 수 없는 그렇죠. 안가에서 1대1로 독대해갖고 안종범 수첩이 우리가 사초라고 하지만 안종범 수첩도 이 독대는 몰라요. 그 자리에 없어가지고. 이러면 이상한 거거든요. 이거는. 더한 얘기가 더 갔을 수도 있다는 그럼요. 왜 기업 총수하고 국가 최고 권력자가 단둘이 만납니까? 거기서 뭔 얘기가 나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이거 이 끈부터 끊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사적인 부분을 그러니까 사실은 형사 재판은 그래요. 이게 했고 안 했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했다면 증거가 어느 만큼 있고 직접 증거가 어느 만큼 있고 간접 증거 종합했을 때 90% 이상의 개연성이 있느냐를 보고 판단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함으로써 역사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판사들이 뭐 이번 사건에서는 아마 큰 역할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증거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상식에 기반할 수 있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뭐 촛불 정신 뭐 인민재판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의 재판을 해줘야지만이 이거를 청산하고 앞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그 촛불 우리 혁명이라고도 얘기하고 싶은데 네. 그 이후에 정의 회복과 적폐 청산에 대한 열망이 어느 때보다 높아요. 네. 그래서 그 시선이 다 지금 재판부에 집중돼 있다라는 거 그렇죠.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만일 그 3호 법칙이 또 적용된다거나 만약에 하게 되면 또, 또 말이 또 시가 될 수도 있는데 네. 하지 마, 하지 마. 근데 반대로 되잖아요. 매물 공여가 무죄가 되면 위증 하나 남아서 3호가 될 수도 있어요. 조윤선처럼 1, 2 아니면 3호가 될 수 있거든요. 아니 그러면은 언젠가는 이런 정경유착은 또 생깁니다. 또 생기죠. 왜냐하면 이렇게 큰 빠져나가니까. 일인데 이렇게 큰 일도 그렇게 된 처벌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그 사실 변호사로서 전 직업적 해이도 좀 들어요. 과연 그 변호를 해야 되느냐 생각도 좀 들거든요. 뭐 돈을 주면 해야 되고 또 고객이 있으면 변호사가 해야 되는 걸 맞지만 그런 논리를 제공하고 그 빠져나갈 걸 만들어준다는 것도 사실은 조금 자괴감이 들겠다. 예, 저는 뭐 네. 변호사로서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박준 변호사는 늘 지는 변호사니까 그렇게 생각하겠죠. 뭐 저는 그러고 뭐 저는 아주 서민들 위주로 하기 때문에 조정을 많이 합니다. 승부를 보질 않습니다, 별로. 박준 변호사 수임료로. 네. 돈 대신에 감자나 네. 옥수수 받는 경우도 있다고. 아니 뭐 예전에 뭐 그런데 요새는 그렇게는 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런데 이재용 부회장이 최후 진술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래요? 저희는 시킵니다. 시켜요? 피고인들한테 좀 울어달라고. 그럼 눈물이 나요? 아니 그게 마지막 얘기거든요. 연기자요? 아니 근데 이런 게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냐면 네. 증인 신문이 끝나면. 네. 피고인들 신문을 하고요. 네. 피고인 신문이 끝나면 검찰이 의견 진술 구형을 네, 합니다. 그렇죠. 구형을 하면 자기가 앞에 보고 있어요. 네.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구형합니다. 그럼 네. 막 쫄려요. 그렇죠. 엄청 겁을 먹는데 네. 변호사가 마지막 최후 변론을 하고 정말 마지막에 하는 게 피고인의 최후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재판하기 전에 얘기를 좀 해요. 최후 진술할 때 복장도 좀 이렇게 좀 입고 입으면 저 같은 경우는 문신한 사람이 있으면 가급적 문신을 좀 올려라 목에 턱어요, 캔 사람이면 네. 그런 것까지 할 정도로 하고
또 그리고 어떤 얘기를 할 것을 미리 좀 연습하는 경우도 있고요. 조율하겠죠. 그리고 이제 좀 여성이라든지 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면 울어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진심 같았어요 이번에는. 그죠? 아버지 얘기하면 누가 안 울겠어요. 저는 시켰던 사람 중에 한 10명 중에 8명 정도 울더라고요. 아니, 제가 직접 했으니까. 잘 울어주세요. 그럼 저도 안심을 해. 못 우는 사람도 있어요, 가끔씩. 눈물이 안 날 수도 있죠. 그래서 둘이 옆에서, 아, 왜 못 울지, 못 울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허벅지 좀 세게 꽂아야겠네, 이럴 때는. 그래서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360원짜리 구치소에 파는 노트를 들고 왔습니다. 그 노트를 품에 탁 안으면서 카메라의 정면으로 보이는 모습이 연출이 됐습니다. 아, 그것도 연출이에요? 연출이죠. 아, 저라면 연출입니다. 저라면 연출이고, 만약에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구치소 써놨을 거예요. 비참하게. 저라면 연출할 거예요. 뭐,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라면 다 연출할 겁니다. 근데 뭐, 모든 걸 다 떠나서 다 정정당당하게 원칙에 따라 해야 되지만, 그 부분은 좀 짠했어요. 아니, 그리고 뭐, 결국 그래서 무죄가 난다면, 저는 또 뭐. 아, 예, 그렇습니까. 네. 근데 우리가 또 특히 법조인들이 사실은 사모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네. 이 형사재판은 증거거든요. 결국은. 과연 특검이 얼마만큼의 증거를 재판부에게 냈을까 이런 얘기도 이제 회의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조금 제가 들리는 바에 따르면 좀 어렵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많이 들리거든요. 증거를 채택하기가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뭐 정유라하고 캐비넷 문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버팀목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게 없었다면 정말 어려웠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지하철 성추행범 네. 시민들이 붙잡아가지고 그 뺏었다 그래요? 그 지하철 성추행범의 휴대폰을 네. 뺏었는데 재판 가가지고 그게 휴대폰을 강제로 뺏었기 때문에 이게 부적합한 증거다. 네. 그래가지고 무죄가 났거든요. 무죄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재판관이 너무 법점만으로 글자 법점만 글자 뭐 판단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하기 애매하게 했던 게 그 부분이에요. 판사가 형사적인 게 아니고 역사적인 어떤 네, 자리에 섰다라고 생각하고 판결하지 않을까 그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재판 들어가기 전부터 아마 세계 재판이다. 네. 예. 특검의 창과 변호인단 화려한 변호인들의 방패가 어떻게 부딪힐 것인가. 이 작가님도 네. 한번 예상을 한번 해보시죠. 저는 7년. 5에서 7년. 홍 기자도 한번 예상을 해보시죠. 저 안 할래요. 안 하는 게 좋아요. 네. 이때는. 네. 할 필요가 없죠. 네. 안 하니까 이거 안 얻어먹는데 박지원처럼 매번 예상하니까 매번 저는요. 매번 틀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막 올림머리 못한다 이제. 그래서 올림머리 다 하고 나오고 제가 얘기하는 거 다 반대로 돼가지고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도 네. 그렇지만 저는 이게 어떤 논리로 돌아가는지를 몰라서 감히 못 내놓겠어요. 네. 우리는 지켜볼 방법밖에 없죠. 우리는 뭐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기다려집니다. 없기 때문에. 예, 어쨌든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상황이고요. 우리 방송을 탈탈 턴 거는 이재용 재판을 한번 틀어봤고요. 생중계가 될 것처럼 보이니까. 네. 그 생중계를 한번, 아, 그날 또 시청을 대박. 아니, 근데 그거는 그렇죠. 다 봐야 되니까. 네. 라디오로도 생중계 될 수 있잖아요. YTN을 잘 많이 보지 않을까, 서울역 같은 데서. YTN 많이 봅니다.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YTN에서. 생방송에 강하니까요. 뭐, 또 그리고 제가 YTN 지금 라디오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공공기관에서 YTN을 많이 틀거든요. 네, 많이 틀죠. 그래서 YTN이. 네. 강제적으로 틀게 해요? 생방송을 하고, 25일 날, 하여튼 좀 떨립니다, 사실 지금. 아니, 저도 뭐 네. 중요한 뉴스 생방은 자동으로 어떻게 YTN 틀어지더라고. 희한하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다행이에요. 좀 YTN이 약간은 저도 다른 방송도 출연하지만 약간은 좀 이렇게 봐야 된다. 정말요? 보자. 박준 변호사가 이제 출연료 올려달라고 하잖아. 보자. 이 말씀을 곧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 노래를 들으면서 방송을 마치겠는데 마지막 노래는 어떤 노래가 준비됐죠? 뭐니 해도 돈이 있어야 좋겠지 뭐. 왜냐면 이 재판 어떻게 보면 또 돈의 전쟁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엄청난 돈이 들어가요. 변호비가 아마 천문학적 네. 돈이 수입료가 아니었을까. 최고. 저 같은 굉장히... 변호사는 100만 년을 해야 벌 수 있는 돈이 아닐까. 아, 100만 년 좀 많고 한 1000년 정도. 얘기 들어보니까 않을까? 박준 변호사 같은 사람이 한 1만 명 정도 있어야 그 돈이 나간다 그러더라고요. 1만 명.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노래 한 곡 들으면서 마치고요. 왁세머니 계속해서 팟캐스트가 이어지거든요. 네. 이어지는 팟캐스트에서는 이틀의 강복절 아닙니까? 강복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특집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굉장히 재밌어요.
빼앗긴 대박. 우리 문화재 특집 이수신 장군의 쌍용검도 나오고요. 네. 마치 우리가 이미 녹음을 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나는 모르겠는데 그 쌍용검의 행방을 꼭 알고 싶어요. 저는. 네. 전 쌍용검 정말 보고 싶습니다. 네. 이수신 장군의 칼. 굉장히 재밌으니까 네. 여러분들 방송 많이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리숭싱. 네. 왁스 머니 올려주시면서 저희는 인사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